자, 오늘 시장 조금 다른 방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을 마쳤습니다. 하지만 또이 종목들 또 살펴보면 또 후방 또 주의할 종목들도 있는데요.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.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하락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어떤 종목 먼저 좀 선정해 오셨습니까? 네, 오늘 카페 24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. 카페 24 최근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. 지난 월화수 어저께는 좀 상승했습니다만 네이버 이슈 실적으로. 때문에 그렇죠. 네, 오늘 또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지분 교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다가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핵심 결제 사업의 매출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. 지금 이제 카페 24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또그 결제를 했을 때 그걸 좀 대행을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뭐 쇼핑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좀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경쟁 심화가 되면서 좀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카페24가 출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쇼핑몰을 만들 때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것을 간편화해서 약간 블로그처럼 획일화하게 그 쇼핑몰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출범했는데 그거 자체가 그만큼 이 시장의 포화 상태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하게 1대1 고객의 맞춤 서비스가 아니라 대중화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좀더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저하를 좀 보여주고 있다 확인되었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랑 약간 지분 교환,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쨌든 이커머스 시장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카페24랑 같이 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오버슈팅을 좀 불러일으켰죠. 주가가 3만 원 있던 주가가 한 6만 원대까지 단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도 10%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정 가능성이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주의인가요? 안전인가요? 저는 좀 주의로 보실 주의해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된다.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자, 카페24는 조금 주의할 종목으로 좀 정리해 주셨고,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 이마트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뭐 횡보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네. 오늘 좀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 저는 뭐 이마트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있었죠. 일단은 뭐 본사 매각 성남 성수동 성수동에 성수동, 있는 네. 그 본사를 좀 매각을 하면서 좀 자산 유동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 신세계 그룹에서 어떤 M&A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무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안 좋은 게 있어서 네.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좀 보여줬었고요.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거의 뭐 이제 신세계가 이마트 쪽에서 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성장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가 좀 올라왔었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. 흑자전환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뭐 온라인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. 집콕 열풍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입고 있다.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게 확인되어졌습니다. 다만 이제 약간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네. 차익성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마트는 역시 주인가요? 아니면 안전인가요? 그럼 저는 뭐 안전적으로 이마트의 성장세는 여전히 남아있다 않습니까?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 나온 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조금 더 2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좀 3%대 좀 빠진 했지만 뭐 아직 좀 모멘텀 자체가 훼손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안전하게 보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.